제가 NC 와서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결과로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좀 행복한 나날인 것 같습니다. 사실 포스트 시즌은 뭐 그날 경기에 미친 선수가 한 명씩 나와야 꼭 이길 수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오늘은 또 제가 좀 미친 날이었고 또 다음 경기는 또 다른 선수가 또 미쳐서 꼭 빨리 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큰 경기는 수비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비 나갔을 때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후배들이 더 잘하고 있어서 뭐 제가 후배들한테 이제 묻어가고 있고 저는 항상 제 어린 이제 막내로 포스트 시즌을 맞이하다가 이렇게 좀 고참으로서 맞이하니까 좀 책임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한테 안타 못 치는 건 당연한 거고 수비에서 잘하고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자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팬분들 솔직히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언제 이 시즌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계속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정에서 이렇게 또 2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2연승을 한 상태로 다시 창원으로 돌아가 생각하니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솔직히 그 전 타석에 번트 실패한 게 너무 가슴에 많이 남았었고 그 1차전에서도 번트 실패한 게 생각났었는데 홈런 친 게 뭐 그 두 개에 비하면 그냥 반 정도만 난해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번트 연습 열심히 해서 또 내려가서 네. 제가 아마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 민우 형이 그때 얘기했을 때는 저보고 너 하이퍼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한 거예요. 그때 아마 제가 그냥 기뻐서 이렇게 좀 젖혀서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. 좀 자신있게 던져줬으면 한다고 많이 얘기했고 또 저희가 초반에 점수를 냈기 때문에 명기한테 항상 올라와서 너가 여기서 맞아도 아직 점수 차 난다 그러니까 넌 편하게 네 공 던지면 된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고 또 최소 실점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했던 것 같아요. 나가는 선수들은 나간 선수대로 잘하고 있고 또 더그아웃에서 또 잘하니까 보니까 한별이 정헌이 대훈이 형이 이렇게 약간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막 응원가도 부르고 막 수건 돌리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더 이렇게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아요. 배로 솔직히 와일드카드 전부터 이렇게 가을야구 못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업셋에서 당할 것 같다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뭐 그거를 저희가 스스로 야구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쁜 것 같고 저희는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팬분들께서는 그냥 보시면서 즐겁게 가을야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